보면 체인도 있고 또 배수관 큰 것들이 있죠. 파이프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여기가 약간 뭐 하수 처리하거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엔진이랑 연결되는 장소일까요? 여기 또 그랜이 있거든요. 그랜이가 우리 그 식스랑 봤던 신발 구덩이에 있는 누군가랑은 다르게 꽤나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올라와 있으면 쿵 하고 쳐요. 그리고 바닥을 좀 쳐다보고 있으면 언뜻언뜻 보이거든요. 위치를 감안을 해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동굴 밟고 바로 올라와야 돼요. 또쿵 하고 치죠. 자, 여기 보면은 저쪽에 병 보이죠? 오른쪽에 상자 앞에 저쪽으로 뛰어줘야 되는데요. 질주해서 오른쪽으로 깊게 뛰어서 바로 올라가야 돼요. 오, 간당간당 하네요. 잡고 병 열면 돼요. 제가 본편도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본편에 비해서, 그러니까 식스랑 도망치던 때에 비해서 뎁스가 훨씬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방향 조절이 조금 버겁고 자꾸 뛰어다녀야 돼서, 그 그레니가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좀제 생각했던 것보단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올라오면 저기 오른쪽으로 후크를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당연히 아래에 그랜이 있고요. 여기 철사를 잡고 뛰어서 상자 위로 올라와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잘 돌아가다가 약간 버벅하죠? 이거 딱 달려오려는데, 보셨나요? 저기 팔이 나와 있어요. 손이 작은 거 보면, 딱 여기 키드만한 아이인 거 같죠? 그럼 저기에 있는 것도 다 아이들 시체를 담아 둔 걸까요? 그리고 저걸 왜또물 안에 넣어놨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후크 잡고요. 반동 주고 뛰면 됩니다. 여기 생선 토막이 있는데요. 이거를 물에 던지면 그레니가 올 거예요. 그리고 생선은 계속 리필됩니다. 늘두 덩이씩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던져서 그랜이 이동하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트 켜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천몽탱이가 하나 있는데요. 공갖이 둥글게 생겼죠? 설마 아기 같은 거 싸놓은 건 아니길 바라면서 이거를 여기 안에 꼬린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쥐가 우르르 나오면서 Fun and Games Ahead라는 과제가 클리어됩니다. 왼쪽으로 기어 올라와서 나무 밀어주고요. 달려서 점프.
자,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가 안 닫죠. 여기 널빤치가 하나 널뛰기처럼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점프하면 됩니다. 제일 높을 때 높이 이용해서 뛰면 돼요. 바로 또 물이 가득한 방이 나오는데요. 서랍장 밟고 올라와서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거 당기면 물이 빠집니다. 바로 내려와 주고요. 방이 하나 나오죠? 방인데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보면 의자랑 테이블이 밧줄로 묶여 있고요. 오른쪽에 문 잠겨 있는데 저 자물쇠 열쇠를 찾아야겠죠? 열쇠가 저 단지에 들어있어요. 근데 단지가 꿈틀거립니다. 안에 거머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올라와 보면 저기 뭐도 보이네요. 그죠? 뭐 액자. 약간 그래픽이 엉성했지만 유리 깨주고 거머리 문 쪽으로 먼저 유인을 하고요. 기다렸다가 다시 열쇠 줍고 유인하고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여기 사다리 밟고 위로 올라오면 물이 막 새고 있죠? 여기 또 물이 가득한데요. 이번엔 여기 기계에 전기가 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물에 연결돼 있죠? 물에 닿으면 바로 전기구이가 됩니다. 일단 요 상자 밀어서 내려보내고요. 하얀 버튼 눌러주면 물이 빠져요. 그러면 딱 선이 끊겨서 물에 이제 뛰어들어도 되는데요.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저기 좀 폭이 좁은 곳에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뛰어 넘어가면 됩니다. 올라와서 뛰어서 번쩍하죠. 조심히 나오면 돼요. 보면 여기 생쥐가 죽어 있어요. 인형같이 들고 달리면 이렇게 다리가 덜렁거리는. 자, 이거를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아이고. 살며시 떨어뜨렸는데 소리가 안 났죠? 떨어진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구멍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여기는 샤워실인 것 같은데 공용 샤워실인 것 같죠? 그 아이들 있던 층이랑 비슷한. 그리고 안 쓴 지 오래됐는지 기민 같은, 미역 같은 뭔가가 걸려있고 벽에 손바닥이 있어요. 엄청 커다란 손바닥. 이때까지 찍혀 있었던 아이들의 작은 거랑은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통로 넘어오면 그래니가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퉁 치면은 떨어지니까 치기 전에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보면 여기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캔이랑 물고기 토막이 있는데 캔은 반응을 크게 안 하는데 생선 떨어뜨리면은 바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약간 구분을 한다는 것 같죠? 그레니가. 자, 올라와서 띄워주고요. 여기에서도 그레니 눈치를 좀 보다가 통으로 올라오고 바로 서랍으로 띄워야 돼요. 통이 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판자 몇 개 보이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도 그레니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점프를 활용해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점프를 제대로 못 뛰면 높은 확률로 잡힙니다. 이제 올라오고 또 바로 서랍으로. 자, 이제 오른쪽에 나룻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안에 보면 좀 커다란 천 몽통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본 것보다는 좀 큰. 일단 띄워주고 바로 판자 밟고 점프해서 올라옵니다. 이쪽에 왼쪽 편에 또 도전과제 유리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달려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방금처럼 잡기는 잡는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걸려서 떨어져요. 이걸 라이트를 켜서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판자만 제대로 덧대져 있고 왼쪽 부분은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최대한 오른편으로 잡는다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리병. 해주고 나서 내려갈 때는 가속도 붙일 만한 넓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오면 돼요.